안녕하세요. 글로벌 성공투자동반자 월간한다의 오채윤입니다. 짙은 초록의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계절이죠. 5월은 감성을 풍만하게 하고 마음속 열정까지 또 살아 숨쉬게 만드는데요. 올해 마지막 봄을 맞아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저희 월간한다의 차별화된 투자 소식 함께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원래 생각할 때도 러시아 그런 뭐 비슷하지 않아요? 좀 그쵸. 막 칼라풀하고 이런 거보다는 좀 무채색이랑 여행 가긴 좀 그런. 그렇죠. 꺼려지고 그리고 이것도 영어가 함께 표기될 때 이렇게 너무 불편하면은 그냥 영어가 안써 있어서. 길거리나 이런 데 그러니까 실제로 다 거기에 키릴 문자라고 해서 다 그런 거 하다못해 KFC도 다 자기네 그렇게 써 그걸로 있어요? 바꿔놨어요. 스타벅스를 알아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 스타벅스 어떻게. 마크를 보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투자 기본이 분산인 만큼 다양한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러시아가 그동안 우크라이나 문제나 유가 하락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가요? 지난 2년 동안 실제로 매우 힘이 들었다고 해요. 제가 기사 제목 중에 디톡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는 원유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에너지 산업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유가 하락이 곧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선천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국제 유가가 지난 2014년 하반기 이후에 줄곧 떨어지면서 한때 3분의 1 토막이 나기도 했었어요.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겹치면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제재들을 가했죠. 그러면서 러시아는 거의 멘붕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유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은데, 그럼 지금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거는 러시아 정부가 그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가, 이거를 봐야지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당장 코앞에 극약 처방만 한 것이 아니고 경제 구조를 아예 뒤바꾸겠다 하면서 수입 대체화 방안이라는 걸 내놔요. 즉, 그동안에는 직접 물건을 생산해내지 못해서 각종 물품을 수입에 의존을 했었는데, 우리가 직접 만들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크게 튼 거죠. 이 방안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과 광업, 수송업, 자동차 제조업 등의 여러 가지 그 에너지에만 의존하던 것들이 비중이 조금씩 다양하게 옮겨가기 시작한 거죠. 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사실 해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환율이잖아요.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가 갖는 변동성은 어떤가요? 이거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파워를 먼저 이해해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금융감독원 등의 역할을 모두 갖고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요. 때문에 자국 경제를 살리는 게 최우선이다, 이런 기조를 갖고 있으면서 환율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실제로 올해 들어서 달러당 루블화는 55에서 60선을 꾸준히 방어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러시아에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변화가 정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소버린 리스크 시대의 지도자들이 서서히 뒤로 물러나고 있다. 그래서 젊고 유능한 위정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이죠. 글로벌 투자가 필요한 현재 그 저금리 시대에 구소련이라는 답답하고 왠지 쾌쾌한 냄새가 날것 같은 그런 이미지 속에 러시아를 가둬놓고 계신 분이 계셨다면 이제는 오늘날 현재 러시아가 어떤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 번쯤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민성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잡지 들고 다니기 참 무거우시죠? 저희 월간한다는 짠! 이렇게 두 권으로 분리됩니다. 원하는 기사만 쏙 뽑아서 챙겨보세요.